다시 보기 나눴고요. 자, 그럼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테이 있는 김승훈이에요. 일단은 뭐 제가 써놓은 기사가 있으니까 그 제가 써놓은 기사를 갖다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썩 그러고 싶진 않긴 한데, 좀 내가 썼던 기사 중에서 좀 뒷부분을 편집을 해버렸더라고요. 뒷부분을 아주 그냥 통편집을 해버려가지고 사실 그래서 사실 조금 꺼림칙하긴 한데 쪽지는 나도 읽었고요. 그래서 쪽지가 왔어요. 그 담당한 그 편집자가 나보고 쪽지를 보내서 한 말이 이제 원래 그 정수빈 선수 사고 논란에 관한 그 내용으로 좀 간결하게 정리를 했다. 뒤에 이제 그 김상수 선수 그 판정에 대한 얘기도 좀 덧붙여 주셨는데 좀 전혀 다른 그 맹점이라서 한 기사로 묶어서 쓰기 어렵다 판단했다. 뭐 양해 부탁드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고 그 하여간 그래서 그 정수빈 선수의 그 사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요 이제 그 구승민 선수가요 롯데자이언츠 구승민 선수가 그 뭐냐 7회에 정병곤 선수한테 한번 사구를 던졌었어요. 한번 사구를 던졌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서로 예민해져 있었어. 그런데 8회에 정수빈 선수가 나왔을 때 구승민 선수가 또 이제 못 맞는 공을 던진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몇 가지 논란이 있는 게 과연 이게 노리고 던진 거냐 아니면 정말 실수였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딱 그, 이게 좀 내가 기사에서 직접 언급은 안 했는데, 이거는 약간 그, 약간 그런 야구를 보는 그런 기자들 사이에서의 그런 뇌피셜이 있어요. 보통 그런 공들이 있어. 그, 보복성으로 던지는 공이 있어요. 보복성으로 던지는 그 빈볼이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는 한데, 이게 위협성 공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게 보복성 투구 아니면 뭐 정말 일부러 던진 거 이런 거다 싶으면 그때는 심판이 그 자리에서 바로 퇴장을 시키거든요. 그럴 때는 심판이 바로 퇴장을 시키는데 그 일단은 심판은 그 자리에서 퇴장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더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과연 구승민 선수가 좀뭐 벤치의 지시를 받은 걸까? 아니면 뭐 좀 노리고 던질 걸까?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수빈 선수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끔 타자들이요. 타석에 나갈 때 느낌이 좀 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왠지 오늘 나가면 맞을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마그네추. 그래가지고, 자석처럼 나가면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나가가지고, 이제 맞으면, 뭐라, 부상이 심각하지 않으면, 그냥 맞은 거 훌훌 털고, 1루로 나가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뭐냐 정수빈 선수가 맞으면서 김태형 감독이 일단 그라운드로 나오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수의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던 거죠. 이게 그 김태형 감독하고 그 롯데의 그 이제 수석 코치가 공필성이잖아. 그 공필성 코치하고
그 공필성 코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뭐라 해야 되니? 그좀야 그따위로 야구하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보지. 공필성 코치한테. 그렇고 그 그다음에 구승민 선수한테도 뭐라고 한마디 한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좀 뭔가 욕, 좀 부드러운 말을 안 했었나 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롯데 양상문 감독까지 흥분을 한 거야. 양상문 감독까지 흥분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두 감독이 서로 이제 뭐냐 흥분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이제 그 연합뉴스 쪽에서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이제 구승민 선수한테 그 투수 같지도 않은 삐가 공을 던지고 있다. 응? 그래서 막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나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했는데 요 내가 기사를 올린 쪽 편집자가 굳이 그 문장을 붙였더라. 나는 굳이 그걸 피하려고 했거든요. 괜히 뺏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은 김태형 감독은 공식 사과를 전했고, 근데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됐어요. 그 친분이 있는 공필성 코치하고 주영광 코치한테는 심한 말을 했는데 구승민 선수한테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이게 뭐 말이야 방구야? 약간 그렇고. 그 일단 야구 규칙 제6조 사항에 의하면 경기 중에 상대 팀의 선수, 심판 또는 관중에 향한 폭언이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이 이게 만약에 이게 욕설을 했다 하면 이건 징계거든. 일단은 그래서 그 오늘 상벌위원회가 열릴 거예요. 오늘 상벌위원회가 열렸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누군가 또 이제 그 후속 기사를 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수빈 선수 같은 경우가 일단은 그 갈비뼈 골절, 일단은 그날 당일은 갈비뼈 골절이 그 감염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좀그 정형외과 가서 또, 그, 이제 좀, 약간 붓기가 가라앉았으니까, 그, MRI 찍고, 그, 뼈와 관련해선 MRI를 찍고, 그리고 요 갈비뼈 쪽을 맞았으니까, 이 내장 쪽에 문제가 없는지 CT를 찍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찍어봤더니, 이, 뭐냐, 이쪽, 9번 늑간, 늑간 골절, 거기에다가 이제, 한쪽 폐에 이제, 피멍이 들었대요. 그 피가 고여서 멍이 들었대. 그래서 일단은 2주 뒤에 한번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2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절대 안정이야.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1군 복귀까지는 최소 한 달. 1군 복귀까지는 최소 한 달인 거야. 일단은 그리고 선수 사이에 사과는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단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구승민 선수가 정수빈 선수의 뭐 연락처가 있었나 보죠.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검사 진행 중이어가지고 정수빈 선수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못 받으니까 구승민 선수가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 못 받는 건거 같으니까 다시 메시지를 남긴다. 뭐 정말 미안하다 했고 이제 정수빈 선수가 이제 답을 보냈죠. 뭐 경기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큰 신경 쓰지 말고 다음 경기 나가면 잘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이 양상문 감독한테 전화를 했겠죠. 근데 양상문 감독이 김태형 전화번호 찍힌 거 보고 뭐냐 전화를 씹은 거야. 전화 씹으니까 이제 김태형 감독이 이제 그 공필성 코치한테 그 별도 연락을 해가지고 좀
사과를 했다. 하여간. 그래서, 아직은 감독끼리는 화해를 안 했어요. 감독끼리는 화해를 안 했고, 일단은 그 상벌위원회에서 징계가 나올 거예요. 오늘 중으로 상벌위원회 한다고 했으니까, 그 징계 수위가 얼마나 나오죠? 솔직히 모르겠어. 일단은, 불화가 길어져서 리그 분위기에 좋을 게 없거든요. 네, 일단은 좀 상벌위원회에서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김상수 선수도 이 스트라이크 존 판정과 관련해서 좀 항의성 퇴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김상수 선수가 딱 보통 체크스윙 하면요, 그 배트가 어느 배트 끝이 앞에 안 나오면 여기까지 딱 참으면 그 노스윙이 인정이 되는데, 분명 이게 노스윙이었는데 심판은 체크스윙을 했다 하고 판단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에 당황해서 이제 김상수 선수는 다음 타구에서 이제 다음 투구 때 이제 범타로 이제 물러났죠. 범타가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파울 라인을 벗어나기도 전에 헬멧을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뭐냐, 삼성 더그아웃까지 쫓아가서 김상수 선수 찾고, 김상수 선수 불러가지고 유 퇴장, 퇴장은 제스처가 이거예요. 이렇게 몇 세게 가면 이거고, 퇴장 나가. 하여간 김상수 선수가 퇴장이 됐는데, 김상수 선수는 이제 삼성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장이 됐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1루심이 그 다음에 경기 후반에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또 체크스윙을 인정을 안한 거야.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LG의 선발 투수 켈리가 결국 체크스윙 인정이 안된그 타자 상대하다가 결국 희생플라이로 동점 허용하고 승리를 날렸어요. 아, 물론 경기는 LG가 이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켈리가 선발승을 날린 거지.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좀참이 주말에 좀 이리저리 좀 상황들이 좀안 좋게 흘러갔어요. 이 경기들이. 사실 그런 심판의 판정 하나하나, 뭐 선수들의 플레이 아니면 투구 하나하나, 이한 가지 요소 때문에 경기 흐름이 엄청나게 시작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일요일에 기아만 봐. 기아도 5회에 그렇게 5득점에서 리드 잡아놓고, 그다음에 뭐냐, 5회 말에 갑자기 수비 라인업 바뀌고, 그렇게 수비진이 쫙 흔들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경기 후반에 대역전 패당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대패를 당했고요. 뭐 그렇게 대패 당했고, 일단 그래요. 대패를 당했었고. 하여간 그렇게 이제 한 가지 요소 때문에 경기 흐름이 싹 바뀔 수가 있는데, 사실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하고 있어서는 좀그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김상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순 퇴장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퇴장이 되면 상벌위원회가 열리거든요. 퇴장을 당하면 상벌위원회가 무조건 열리는데, 근데 이제 김상수 선수의 퇴장과 관련해서는 선수 개인의 단순 퇴장으로 분류가 됐지만, 일단 KBO 리그 쪽에서 좀더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김상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는 조금 늦게 열릴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은 구승민 선수, 김태형 감독, 공필성 코치,
양상문 감독 뭐 이런 사이에서의 상벌이 연애가 열릴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상벌이 연애가 열릴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그 후속 조치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 기사에 언급하진 않겠어요. 저 다른 거 쓰기도 바쁘거든요. 다른 거 쓰기도 바빠가지고 거기다 별도로 언급 안할 거고요. 후속 기사 제가 안쓸 거예요. 그 다음에 김상수 선수와 관련해서는 아마 상벌이 연애가 좀 며칠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그 일루심? 일루심도 아마 좀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루심이 징계를 먹을 것 같고, 그리고 섣불리 그런 그 근데 이제 아웃되고 나서 헬멧 집어 던질 수 있거든요. 타자가 이거 안 먹히네 하면. 근데 이제 그런 그 체크스윙 상황 때문에 그 판정 때문에 나왔다 하니까 이게 심판이 약간 좀 빡친 거지. 원래 그 비디오 판독으로 다른 판정은 번복을 할 수가 있지만요. 스트라이크 존 판정에 대해서는 비디오 판독으로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그 체크스윙 같은 경우는 오른손 타자의 체크스윙은 1루심이 체크를 해야 되고 왼손 타자의 체크스윙은 3루심이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사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 스트라이크 존 판정, 체크스윙 판정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심판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시력이 뭐 엄청나게 좋은 심판들 아마 시력 검사 하겠죠? 근데 그 아무래도 그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좀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한계가 있을 거니까 뭐 이거와 관련해서 좀 개선책이 좀 필요할 거예요.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 개선책과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그거와 관련해선 사실 스트라이크 존에 센서가 달릴 수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사실 그 스트라이크 존과 관련해서는 기 스트라이크 존에서 살짝 벗어나 주는 것까지는 보통 심판들이 잡아줘요. 그리고 보통 그 이제 경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스트라이크 존에서 한 보통 야구공이 이 정도 크기가 돼요. 그 스트라이크 존에서 이공한개 정도, 공한개 내지 2개 정도 이걸이 정도 크기 그 걸치는 크기 정도는 그걸 스트라이크 존 경계 그 걸치는 그 경계까지는 스트라이크 잡아줘도 되거든요. 보통 거기까지는 후하게 잡아줘요. 그리고 좀그 경기에 좀 약간 박진감 넘치는 진행을 위해서 심판이 좀 그거보다 조금 더 벗어나도 이게 포수가 막그 포수가 좀 이렇게 미트를 잡고 이렇게 포수들이 미트를 잡고 스트라이크 존 안쪽으로 그 미트를 막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포수가 미트질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포수의 미트질을 봐서 이 정도 잡아줄 정도가 이 정도는 스트라이크 잡아줘도 되겠구나 그런 건 보통 심판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보통 스트라이크 존은 원래 그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좀공 한두 개 정도는 후하게 잡아준다. 타자들도 보통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는 스트라이크겠구나. 근데 사실 타자들이 그 자기의 히팅 존이 스트라이크 존하고 딱 맞지는 않거든요. 스트라이크 존보다 히팅 존이 좁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블라디미르 게레로라든지 게레로 시니어라든지 뭐 에드리안 벤트레 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히팅 존이 스트라이크 존보다 넓었죠. 배드보이 히터들이었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어도 자기 히팅 존이 아니면 못 치는 거그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스트라이크 판정을, 그러니까 히팅 존하고 스트라이크 존. 스트라이크 존인데 자기 히팅 존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 타자는 어떻게든 커트를 해서 살아남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이용규 선수가 잘했던 거 있죠? 그 커트. 뭐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본인이 커트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 자기 히팅 존이 아닌데 스트라이크 존이다 싶은 구역들은 뭐 배트를 갖다 대서 파울을 만들어내든 해가지고 커트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번트로 파울하면 안 되죠. 번트로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번트로 파울하면 삼진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타자 본인의 역량이에요. 그 커트해내는 것도. 이용규 선수가 전성기 때 진짜 좀 몸값이 올라갔던 이유 중 하나는 그거였죠. 커트를 통해서 상대 투수의 투구수를 끈질기게 늘리는 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추신수 선수처럼 스트라이크하고 볼을 엄청나게 잘 골라내거나 뭐 이용규 선수처럼 커트를 하거나 그러든지 해가지고 상대 투수 투구수를 늘려가지고 진에 빼놓는 거야. 그리고 보통 그런 선수들이 출루율이 좋아요. 어쨌든 그리고 김상수 선수도 사실 본인도 살짝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오늘은 일단은 그 뭐냐 잠실 경기에 관련해서만 상벌위원회가 있겠지만 그 대구 경기 상벌위원회는 어차피 며칠 뒤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상수 선수도 어느 정도의 벌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 노출을 너무 그 보이는 데서 했으니까. 차라리 막한 벤치 거의 다 들어가서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아마 퇴장은 안 당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대구 경기와 관련해서는 주심하고 1루심도 좀 어느 정도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잠실 쪽은, 다시 돌아가서 잠실 얘기인데, 잠실 쪽은 일단은 구승민 선수가 정말 의도하고 맞힌 건지 아닌 건지를 좀 일단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의도한 것까진 아닌 것 같아요. 사과 연락한 걸 보니까. 사과를, 직접 연락해서 사과를 했다는 것은, 일단은 보복성, 그러니까 일부러 던지는 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몸쪽으로 공을 던지다 보면 사실 그런 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몸쪽으로 던지다 보면. 근데 사실 그 기준 판단이 애매해요. 그 기준 판단은 애매하고, 그 다음 문제. 김태형 감독이 만약에 그 공필성 코치한테 조금 막말을 했다는 게 사실이면, 그럼 일단 김태형 감독은 징계. 그리고, 이제, 양상문 감독도 흥분해서 나오고 그것 때문에 벤치 클리어링이 유발된 거 맞잖아요. 양상문 감독도 어느 정도, 근데 양상문 감독은 약간 주의 받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으려나?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은 그 롯데 투수가 두산 선수를 맞힌 거고, 양상문 감독은 롯데 감독이니까. 양상문 감독도 뭔가 책임은 물것 같고, 공필성 코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김태형 감독이 공필성 코치한테 먼저 그런 식으로, 투수 같지도 않은 B가 공을 던진다, 뭐 이런, 그런 약간 그런 막말을 했다,쓸 사이라면, 일단 공필성 코치가 이제 그 김태형 감독하고 동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로 좀 자주 연락하고 지냈나 보지. 뭐 그랬던 얘기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오늘 상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모르겠어. 나중에 제가 다시 방송에서 코멘트는 할 수도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코멘트는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그거 상벌위원회 얘기까지 제가 후속 기사로 다루고 싶진 않아요. 지금 지난주에 기아가 2주 동안 한 경기 이겼는데 솔직히 그런 것까지 좀 신경을 쓰고 싶겠어요. 그리고 지금 나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 4월 결산도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단 얘기예요. 자, 다시 보기 좀 나눠놓고.